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채널을 신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집안의 모든 평안과 하시는 일이 전부 다 잘 되시기를 용산골 할매당 항상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용산골 할매당입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양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2021년도 신축년에 양띠들을 둘러보니 양띠의 성향은 굉장히 온순하고 착해요. 무리를 지고 다니면서 행동하는 건 있겠지만 객지 생활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다니거나 어디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한 군데 있지를 못하고요. 여기저기 좀 옮기고 이동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양띠가 되신 분들이요. 변수가 많다 그래야 되나? 대신에 인덕도 사실 그렇게 없어요. 인덕이 없기 때문에 죽으라고 일을 해도 나한테 득이 되는 거는 조금밖에 못 갖고 와요. 그래서 항상 좀 손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입니다. 양띠들이 이제 1년 12달을 봤을 때요. 10월하고 11월 달에는 파패살이 들어 있고요. 1월 달에는 망신살이 들어 있습니다. 나한테 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달에는 5월 달하고 9월 달이니 어떤 계약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그럴 때는 5월 달, 9월 달에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양띠하고 인연이 되는 띠는 말띠하고는 육합이고요. 돼지하고 토끼띠는 삼합입니다. 쥐띠하고는 원진살이 끼어 있고요. 소띠는 충이고 개띠하고도 충살이 있으니 고띠는 조금 조심해서 가시고요. 방향은 서쪽이나 북쪽 방향이 좋고요. 동쪽이나 남쪽 방향은 조금 피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기도를 드리거나 재를 드린다 그러면 양띠들은 불살주도 강하지만 산신에서 기도를 드리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 내년 한 해 좋은 기운으로 양띠들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기도를 이게 선생님이 띠별로 얘기를 하시는데 기도를 드리면은 네. 분명히 더 이제 플러스 효과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이 오시면 산신줄에서 기도를 드리면 좋은 사람이 있고요. 선왕에서 기도를 드려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기도를 좀 드리고 그럽니다. 같이 이동을 하셔가지고 예예. 같이 이렇게 좀 해주시는 거죠. 네네. 참 이것도 안 해보신 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가 그렇죠. 될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한번 같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